저는 이름은 추명춘이에요. 밝은 명자에 순할 순자를 쓰고, 밝다는 건 지혜로움을 뜻하는 것 같고, 순하다는 거는 순결하다.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자,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대로 살았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아이가 두 명이에요. 딸 둘인데 초등학교 2학년, 3학년의 연년생 딸을 가지고 있고, 제가 하는 일은 간호사예요. 지금은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벌써 19년 차가 됐네요. 네. 제가 저희 큰애가 2010년이 7살이었는데 이제 공교육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그 다음 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고민 저 고민하고 뭐 대안학교도 생각해보고 홈스쿨도 생각해보고 그러던 중에 페이스북 통해서 송인수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송인수 대표님의 글이 굉장히 진솔하잖아요. 그래서 쭉 이제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. 열심히 보면서 아,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가 좀 보고 또 아는 분한테 소개도 받게 됐고 그러던 찰나에 등대지기 학교를 한다는 걸 알게 돼서 들어오게 됐고 이제 계속 활동을 좀 하게 됐죠. 네. 결혼 전에는 친구 같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뭐 늘 그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연년생을 또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생각만큼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생각만큼 쉽진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. 이 아이가 20살, 30살, 40살, 50이 되어서도 일거수일투족 막 조잘조잘 뭐든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, 친구 같은 사이, 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. 숨통을 튀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. 친구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 다음 이 아이가 뭐라고 반응할까 뭐 그 다음 계산하지 않잖아요. 그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엄마나 아빠는 어떤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숨통이 조여 오잖아요. 그러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데 아 엄마한테 내가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구나. 친구 험담을 해도 괜찮고 내가 집에서 엄마 몰래 뭐 그릇을 깨뜨렸던 거 얘기해도 괜찮고 글쎄 어쨌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아 좀 숨통이 튀어지는 엄마구나 내가 엄마한테 뭐든지 얘기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? 예 네. 처음에는 저를 현장 강의로 발을 옮기게 해주었던 주옥 같은 강의들 예 네. 처음에는 그냥 인강을 하고 있다가 저 강의는 정말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가서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옮기게 했던 그런 강의들이 참 좋을 것 같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핸섬했던 저녁 식사 지금도 그 라코타 치즈 샐러드는 잊기가 어려워서요 다음 등대지기 학교도 갈 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디테일함에 굉장히 놀랬어요 네, 디테일함이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과 좀 전율을 많이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사교육 걱정은 세상이 다 워낙 디테일한 그런 이제 컨셉을 갖고 있긴 하던데요. 특히 그 이제 감동 소감문이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연락하시고 문자 주시고 이메일로 날라오는 그 풍성한 메시지들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디테일함에 놀랬고 그리고 추진력 예 그리고 집요함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냐면 작년에 그 대표 두 분께서 단식 투쟁을 하시면서 소감문 쓰라고 쓰실 다 이렇게 내실 때까지 금식을 하시겠다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.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역동적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MT는 굉장히 딱딱해요. 진짜 마음을 내놓을 수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참석하고 돌아오는 그 정도인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하는 MT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역시나 그것도 그 윗분들의 디테일함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부모가 다 방황을 하잖아요.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방황의 종지부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등대지기 학교를 통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좀 분명해지고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모로서 등대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
좋은 기회여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